혜진이네 어머니세요? 네. 안녕하세요. 실례합니다. 아, 혜진이에요? 안녕. 반가워. 반갑습니다. 네. 두 분만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? 네, 저희 둘이서. 지금 네. 혜진이 상태가 어떤 거예요? 혜진이 상태는 예. 지금 뇌에 문제가 있고 네. 그리고 유전자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예. 주 질병으로는 선천성 당화장애가 있고 부 질병으로 댄디워커 증후군이 있어요. 못 걷고 말 못하고 인지도 좀 부족하고 7개월에 처음 시작했어요. 태어난 지 7개월 됐을 때. 손해가 작고요.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근육을 잘 움직일 수가 없고 이제 단백질이 잘 안 만들어지고 잘 잤나요, 짱뽕빵 씨? 막쟁이는요, 막쟁이는요, 막쟁이는요. 이거 먹자. 그래서 도와줄게. 응, 올라가. 좀만 더 넣어. 하나, 둘, 셋. 옳지. 기분 좋아졌는데 정보랑.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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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. 정상 범위긴 하나 작다. 정상 범위긴 하나 비대하다.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. 아, 좀만 치료 받으면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어요. 씻어야겠다, 예쁘나. 아저씨 엉덩이 좀 넣어줘. 떨어지겠어요. 귀여워, 출발! 안녕하세요. 네. 따방이 좋아? 왜 예쁜 척 하고 있어? 꽃받침이지, 꽃받침.
혜진이 같은 경우에는 운동 발달이 굉장히 느리고 간단한 지시 따르기마저도 어려울 정도로 인지 기능도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. 우선 운동 기능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 물리 치료가 꼭 들어가야 되고 이런 재활치료를 함으로써 이제 타인의 도움을 좀 덜 받는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처음에는 마음 아프고 막 이랬는데 이걸 계속 마음 아프면은 못해요. 제가 이제 강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시키고 강해졌죠, 같이. 왜 장희진 잘하는데 거의 다 왔다. 미안했던 적은 좀 많아요. 제가 24시간 케어해야 되니까는 혜진이가 도움 없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. 그래서 해줄 수 없는 게 많으니까 저는 이제 가진 게 없잖아요. 뭐 이런 저런 치료도 하고 다른 집에 살았으면은 이제 더 빨리 뭔가 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미안한 게 더 많죠. 굉장히 많죠. 기억은 날아가 잡은 적 없는데 안아주던 밤은 그렇게 지나네. 봄의 목소리로 나를 또 지금 엄마가 혼자 키운다고 하셨잖아요. 네네. 네. 실례지만 지금 엄마가 굉장히 젊으셔갖고 대학생 같아 보이셔서 92년생이요 23살에 나와가지고 그럼 지금 11살이니까 네. 아, 아빠는 나오고 바로 헤어지시고? 아니요, 바로는 아니고 한 2년 있다가 이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조금 몇 개월 걸렸어요. 아이 나온 다음에? 솔직히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.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네. 엄마는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? 거의 이제 친구들 만난다든지 이런 문화생활 같은 거는 못하죠. 일은? 일도 못하죠. 아, 그렇구나. 계속 같이 있어야 되니까는. 진짜 잘하고 있어요. 정말 이렇게 더 이상 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빠질 수 있어서 계속 서야 돼요. 그래서 꼭 이렇게 세워줘야지 완화시킬 수 있어요. 네, 난 뭐 해볼까? 우리 기차? 비행기 주세요. 정말 대단해. 난 뭐 해볼까? 우리 기차? 단어 카드, 낱말 카드 이렇게 하고 있어요. 답답해하거든요. 얘도 원하는 게 있는데 저한테 이제 얘기를 못하니까는. 그 이해 범위가 넓어야 저한테 요구도 하고 이럴 것 같아서 이제 그래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. 멜론 어딨어? 멜론. 지금 이렇게 생겼어. 아, 잘했네. 너무 자석같이 생겼어. 최근에 오히려 저는 조금 힘들어진 부분이 있는 게 또래들이 애를 낳고 걷고 하니까는 이렇게 애가 잘 걷는구나, 애들이 잘 걷는구나 이런 게 보이다 보니까는 와닿아가지고
이제 예, 내가 좀 강해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. 우와 바이올린. 우와 도마뱀. 절대 포기 못하죠. 계속해야죠. 최대한 많이 서서히 좋아져가지고 모르다가 갑자기 안 되던 걸 발견했을 때는 엄청 깜짝 놀래고 막 즐겁고. 그 어머님은 혜진이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. 엄마 듣고 싶어요. 그 다른 애기가 엄마는 신생 아들 이제 막말 들 때 있잖아요. 그때 엄마 하는 거 보고 엄청 신기하다 이러는 듯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. 신기했어요. 나중에 엄마라고 부르면 진짜 마음이 튼튼하니까 혜진이가 신세지로 안 난다. 혜진이도 튼튼해져야지. 응? 웃었어. 어, 웃었어. 어? 좀 걷고 이래야지. 약간 웃었는데 진짜? 혜진이가 태희야. 눈 안 부시지 이제. 신기하지? 엄청 신기하지? 엄청 빨라. 대박. 옛날에는 목도 못 가누고 대답도 못 하고 이사소통도 안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밥도 씹어서 먹고 의자도 이제 안 웃고 이런 것들이 다 저를 많이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존재. 정말 오늘 혜진이네 가족은 어머니도 너무 밝으셨고 혜진이도 금방 말할 것 같고 금방 일어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사연이 있고 병을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. 정말 그 인적, 물질적 자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면 혜진이 어머니에게 또 혜진이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I know.